뭐? 의료자분을 동의를 안 하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어디서 갑질이야, 갑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에 보험금 청구할 때 툭하면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많이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의료자문을 안 했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을 못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멈추기 때문에 너네들이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진행 안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준다고 반협박식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데요.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자, TV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의료자문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물론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극소수고요. 거의 안 좋게 결과가 나온 쪽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보험회사 쪽으로 유리하게끔 해석이 돼서 근거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 보험왕은 의료자문을 웬만해서는 동의를 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보험금 청구할 때 처음에는 뭐 소액권, 처음에는 몇 번은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데요. 흔히 많이 청구하는 여러가지 수습이나 혹은 우리 도수치료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툭하면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같이 동의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다. 자, 의료자문을 왜 할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합당하게 나간다고 하면 띵동하고 보험금을 통장에 입금해 주겠죠. 하지만 의료자문을 한다는 자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결과가 바로 정해져 있어요.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려고, 보험금 지급을 더 이상은 안 해주려고 꼼수 아닌 꼼수를 부리는 거고요. 의료자문을 통해서 근거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자가 법정 대응이나 혹은 다른 손해 사용사를 고용을 해서 같이 맞붙여가지고 싸울 때, 그럴 때 근거 아닌 근거로 자료 제출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합당하게 이러한 내용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부지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납니다. 저 보험왕은 이제 의료자문 절대 동의를 해주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험왕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줄 텐데요. 그럼 진행이 더 이상 안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럴 때는 일단은 보상가직원 혹은 조사가 나오는 서베이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원하는 서류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원하는 요구 조항이 어떤 사항인지 한번 그 부분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럼 내가 일단은 지금 다니는 병원에 가서 일단은 의사소견서를 받은 다음에 뭐 대학병원이나 3차 병원에 가가지고 너네들이 원하는 서류나 너희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모두 내가 한번 발품 팔아가지고 시간이 없지만 여러 군데 가가지고 내가 그 서류를 내가 요청을 한 다음에 너네들에게 보내주겠다. 자, 그럼 보험회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자문 안 할 테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요청할 테니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사소견서를 갖고 3차 병원에 가가지고 발품 팔듯이 좀 시간도 좀 낭비해야 되고 또 예약하는데 3차 병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휴된 병원에 가가지고 결과가 백발백중 안 좋게 나오는 의료자문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대학병원이나 가가지고 일단은 여러가지 자료, 여러가지를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세요. 자, 일단은 보험회사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안 돼, 우리는 의료자문을 무조건 얻어야 돼, 이렇게 하면 우선적으로 나중에 법정 대응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액이면 솔직히 보험회사도 의료자문을 안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자주 되던가 고액권 같은 경우는 의료자문을 많이 요청하는데요. 얘들이 의료자문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부분들 약간은 무시하신 다음에 본인이 발품 팔듯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일단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의사선생님한테 써달라고, 아니면 학연 지연 여러가지를 동반해서라도 대학병원 의사선생님을 만나가지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의사소견서나 이러한 부분도 혹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냐, 이렇게 간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고객,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아니면 약간이라도 애매모호하게끔만 좀 써달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진단서나 뭐 의사소견서 아니면 진료 차트, 정밀검사 결과지 여러가지 수집한 다음에
보험회사에 일반적으로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금융감독원은 요즘에 약발이 거의 없고요. 뭐 합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법적 대응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 대응까지 하면 거의 고객분들, 계약자분들이 아,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지지를 않아요. 지지를 않고 시간도 오래 좀 소요가 되고 또한 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시간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소모가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애매모호한 경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니까 저 보호망도 법정 소송에서 거의 10건 중에 9건은 승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거의 웬만한 질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위임을 안 하고 본인들이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웬만하면 합의하던가 아니면은 보험금을 포기하라고 얘기를 미리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도 승소될 부분들만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일단은 애매모호한 경우 그리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얻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계약자가 유리하고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겁을 주고 또 법정으로 또 먼저 역으로 소송을 걸면 계약자가 포기한 경우가 있고 포기를 유도하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유리하게끔 의료자문은 절대 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법적으로 싸우면은 근거자료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이익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의료자문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뭐 동시자문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제휴된 그런 병원 업체를 선정해서 결과가 보험회사 유리하게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의료자문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 보호망도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최대한 계약자 유리하게끔 저 보호망도 항상 힘내고 또 응원해드리고 또 위임해서 보호망도 변호사와 손해사항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뭐든지 그래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도 매우 중요한 보험상품 또 보험관리자가 역시 맡아야 나중에 뒤끝 없이 이제 매끈하게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 의료자문 개나 줘버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